미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. 무사히 잘 귀환하셨군요, 요원님. 별다른 특이사항이라도 있었나요? 한결 더 즐거워 보이시는걸요? 네! 저 유령을 만났어요. 유령이라고요? 네, 오퍼레이터님이 감지하지 못한 걸 봐서는 사람이나 차원종은 아니고 분명 유령이었을 거예요. 죄송합니다, 요원님. 저 이런 때는 무슨 표정을 지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.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유령을 웃게 해주지는 못했지만요. 그래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예쁜 미소를 짓게 만들 거예요. 정말 귀여운 아이였거든요. 진정하세요. 유령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로 그건 차원종의 정신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요. 그게 아니면 임무 스트레스로 인해 환상을 보신 걸 거예요. 브리핑을 시작하겠어요. 일부 차원종들은 인간의 정신을 오염시키거나 환각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. 당신이 봤던 그 여자아이는 차원종이 보여준 환상일 가능성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면 임무 스트레스일 가능성도 있고요. 처음 임무에 투입되는 클로저들의 경우 가끔씩 임무 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.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. 환각을 보는 경우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고요. 요원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임무에 투입되신 거예요. 과도한 긴장이나 공포 때문에 임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지도. 긴장이나 공포라고요? 물론 저 또한 요원님의 성격상 그런 유형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. 일단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저한테 돌아와 주세요. 이건 상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. 진짜로 괜찮은데. 문제가 생기면 말씀해주세요.